네, 지금은 영동 고속도로를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. 이 고속도로에서의 LTE 속도는 어떤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이 세 통신사의 네 종류 LTE들이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LG U+ LTE가 다운로드가 20Mbps로 가장 그나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. SKT의 경우는 LTE와 LTE-A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. 평균 속도를 살펴보면 LG의 U+ LTE와 SKT의 LTE-A가 그나마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요. 어쨌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LTE 속도를 느끼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.